네, 오늘 뭐각 신문사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요게 눈에 띄더라고요. 디지털 화폐가 이슈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네이버, 뭐 카카오 간에 뭐 블록체인 끝판왕 가리자 뭐 이런 것도 보이고 하던데 그동안 네이버가 이커머스라든지 웹툰 이런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보여졌는데 이제는 빅테크 쪽으로도 가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계속적으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좀 화폐 관련 얘기들을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의 경우는 바로 이 디지털 화폐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. 일단은 이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디지털 화폐라는 점입니다. 이 한국은행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건데, 일단 디지털 화폐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. 일단은 이 디지털 화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일단 제도라든지 또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규제를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화폐 시장 확대를 해 나갔겠다라는 의지도 좀 간접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. 근데 이 사업에 바로 네이버가 좀 참여를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가 단기적으로 하나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. 자회사들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 CBDC라고 하죠. CBDC 모의 실험에 참여하고 준비팀을 또 발족을 한다라고 합니다. 한은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바로 이 CBDC 도입 여부를 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.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 CBDC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련주들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오늘장의 경우는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한네트라든지 로지시스 그리고 한국전자금융도 상승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테마성으로 좀 엮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변동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조금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CBDC 또 이제 우리 비트코인으로 알고 있는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아니 전자화폐죠 MPA라고 했던 이런 세 가지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?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우리가 개인으로 또 이렇게 좀 발행을 하거나 또 가상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또 시장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뭔가 나라에서 규제라든지 제도화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좀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하지만은 요즘 이유가 되고 있는 바로 이 CBDC의 경우는 바로 이 나라에서 발행하는 법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뭔가 충분한 제도적이라든지 어떤 규제라든지 서서히 좀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을 해 나가고 또 정부에서도 얼마만큼 또 확대를 해 나가는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네이버 좀 매매 전략 좀 우리 차트 보면서도 듣고 싶고요.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 좀 나눠주실까요? 네, 일단은 네이버의 경우가 최근에 웹툰 인수에 이어서 바로 빅테크 관련주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CBDC 관련주로도 당분간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은 네이버와 카카오 두 이제 업체 간의 경쟁 구도가 굉장히 컸었습니다.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네이버의 경우는 올해 1분기에 인건비 부담으로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다음 분기에는 또 어떻게 좀 돌파구를 마련 할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업 구조를 좀 비슷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는 당분간 이렇게 좀 경쟁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얼마만큼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지금 이 CBDC에 대해서 현재 바로 뭔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주가 큰 폭으로 움직인다든지 크게 반응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뭔가 새로운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경우는 당분간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다만 네이버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고점 대비해서 낙폭 과대가 된 상황이지만은 올해 오늘장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좀더 적극 매수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도 충분히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만약에라도 지금 가격에서 추세가 이탈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는 조금은 관망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최근에 지지받았던 가격 라인이 33만 4천 원을 얼마만큼 좀 지지 라인을 확보해 나가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